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도깨비에서 저승사자 역을 연기했던, 이제 했던이네요. 이동욱입니다. 방금 막 촬영이 다 끝났어요. 이제 아침 거의 6시가 다된 시간까지 우리 배우들하고 스태프들이 다 고생을 했는데 무사히 잘 끝났고요. 예, 모두들 다 행복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좀 판타지 장르였고, 애초에 CG라든지 뭐 액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워낙 배우들끼리도 사이가 좋았고 또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사이도 좋았고, 그래서 웃으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2016년의 마무리와 2017년의 시작, 저희 드라마 도깨비와 함께 해주셨는데, 모두 행복한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찬란한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연기로, 또 다른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드라마 도깨비, 그리고 저승사자,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